리딩 스탑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공부하기 달러트리 미국의 다이소. 미국 내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설립 이후 35년간 모든 상품을 1달러에 판매하는 전략을 고수해온 미국의 다이소 달러트리가 23일 상품 가격을 최저 1.25달러로 25%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자 전일 주가가 9% 이상 급등하였고 금일도 추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달 2,000개 매장부터 가격 인상을 시작해 내년 1분기까지 1만 5천여 개 전체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러트리는 2019년부터 일부 매장에 달러트리 플러스라는 별도 선반을 마련해 3달러 및 5달러짜리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테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말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물류난과 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조만간 1달러 넘는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같은 날 달러트리 CEO는 4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청산하고 투자 등급 단계를 회복하면서 자사주 매입 한도를 기존 14억 5천만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며 주가는 이미 16%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주가가 줄곧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해당 호재들을 기점으로 10월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행동주의 투자자 멘틀리지가 최소 18억 달러 상당의 달러트리 지분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주가가 14% 이상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달러트리는 시장 예상에 근접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96센트로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적었고 매출은 64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도 공개했는데요. 4분기에는 70억 2천만 달러에서 71억 8천만 달러 사이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 1.69달러에서 1.79달러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에버리지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보유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11월 들어 매수 의견이 부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간 하락 추세에 있던 달러트리 주가가 10월 반등에 성공한 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공부하기 매일 새로운 종목으로 만나요.